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이 기업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도넛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일단 공모 가격이 예상보다 낮은 17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건강한 음식에 열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넛에만 집중하는 기업에게는 큰 성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 관광객들이 늘 것이고 크리스피 크림의 이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오면서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23% 넘게 급등하면서 이 크리스피 크림 이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디디인데요. 중국판 우버로도 불리는 기업이죠. 어제 시장에서는 관망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관련 조사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1% 상승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려 1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CNBC 측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는 중국 기업 중에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그린스 부츠입니다. 미국의 약국 체인 기업으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사 점포를 통해서 2,500만 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4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를 베런스지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요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칩 관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재택근무가 크게 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베런스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6% 가깝게 하락하면서 80달러 선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80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M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실적은요,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는데요. 이와 함께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강한 수요로 재고 부족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약보합권에서 60달러 선이 깨지면서 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급락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미주호 증권 측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량이 2021년 하반기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간밤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5% 가깝게 빠졌고요. 2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